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코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저희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금년도 이제 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에게 희망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겸손과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행렬을 한번 살펴보면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이 얼핏 보기에는 낭만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직업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더럽고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신비롭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목자들을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고 전하는 일꾼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밤중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양치기에 전념하던 그자들에게 갑자기 자기들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가 거룩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서 저들에게 사명을 전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자기들 이 머리 위에서 울려 퍼질 때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반응을 보이던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을 한 후에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감동적인 영적 체험이 저들로 하여금 그 밤을 그냥 넘길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였기에 그들은 그 밤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래된 전설 가운데 제가 전해 내려온 전설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던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안고 도망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쉴 만한 집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는 동굴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기에 동굴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세 사람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미 한 마리가 이 광경을 보고서 내가 이 추운 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거미는 무슨 생각에선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이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헤롯의 군대가 이 동굴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치나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옆에 병사를 불렀습니다. 이봐, 여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 굴이 있지 않는가? 혹시 여기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며 동료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 한 병사가 동굴 입구까지 와서 자세히 동굴을 보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었습니다. 그래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이보게 잘 보게 만일 여기에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들어갔더라면 이 거미줄을 치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거미줄이 그대로 어?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치우지 않은 그 흔적 없이 흔적이 안 나타나고 그냥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기로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거미줄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꿈의 계시로서 피난길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에도 거미를 보내어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영광의 땅 베들레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그러나 이 고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고을 중 하나가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베들레헴이란 곳은 구약 시절부터 많은 애환과 추억을 갖고 있는 특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고을을 마치 사람 대하듯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컨대 예수께서 애달파시면서 부른 예루살렘, 또 저주하신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 전체나 나라를 상대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베들레헴은 고난받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베들레헴에는 두 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이 약 20명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를 한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통해 했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유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아기를 부둥켜 안고 너무도 큰 충격에 실신한 어머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은 곳에서 이번에는 순진무구한 유아들이 살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인간이 결국 이 엄청난 참사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마을인 베들레헴은 이처럼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이 장차 고난을 당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지 않은 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과거 사사 입산이 태어났고 다윗의 고향이었으며 전능자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예언을 성취시키며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십자가 상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듯이 장차 올 고난과는 다르게 기쁨과 축복의 땅이 된 베들레헴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데서 오는 축복입니다. 사실상 메시아를 배출한다는 것은 한 고을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명예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주를 믿는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배출한 도성, 나아가 그 국가야말로 큰 영예와 복을 받은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컨대 베들레헴 곳은 비록 고난받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명예를 소유한 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모든 고울의 주인공격인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곳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다른 고울들보다 훨씬 돋보이는 것입니다. 실로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입고 또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출생지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고울은 모든 고울의 으뜸이여 주인공격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주인공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느 마을이 어느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처럼 돈 많은 나라나 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일꾼을 많이 배출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참된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실로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으나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와 축복을 받은 고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지역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터넷 복음 방송이 위치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이곳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본거지요 복음의 중심지가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소원과 꿈만 갖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정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전적인 헌신과 끊임없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지역이 제2의 베들레헴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일을 위해서 힘차게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고난의 땅 베들레헴이 주님을 통해서 영광의 땅으로 변했듯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 지금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전 세계를 선교를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본거지요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